10월의 뱀띠 운세, 드라마 같은 10월을 보낸다. 재물은 급등하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10월 뱀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 하면은 지혜롭고 영리하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망이 크고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런 뱀띠가 양력 10월에는 어떤 운세를 펼쳐나갈까요? 본 영상에 앞서 괜찮으시다면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한번 미리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일 먼저 1989년 기사생 뱀띠는 손만 댔다 하면은 성공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내 코끼만 닿아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속속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으며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완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실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주변 동료에게 신임을 잃고 평판이 깎여서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망신살이 있으니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팀원과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소통에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만 경쟁도 심화될 예정입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서 접전을 벌이듯 계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종 제안을 받으면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10월에는 애정운이 정점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망신사를 주의하셔야 하니까요. 함께 모임을 나가거나 공공장소처럼 여러 사람 앞에 서야 할 때는 특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십시오. 사소한 실수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띠는 드라마 같은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오래전에 단절됐던 인연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장의 동료나 상사, 학교 은사님, 소꿉 친구 등 과거의 인연이 새로운 기회를 들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경력과 관련하여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 같은데요. 만약 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소개해주거나 또는 동업을 제안한다면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란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를 뜻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 재물운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비즈니스로 연을 맺었던 사람들과 다시 교류가 시작될 수 있고요. 유익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10월에는 이처럼 과거 인연과 접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서 1965년 을사생 뱀띠는 노란 빛으로 가득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평소보다 많은 수익이 따라올 겁니다. 성과금, 포상금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 보험금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월에는 그런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준비된 자세로 모든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또한 운세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더 유리합니다. 나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가게를 확장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동업자를 찾으신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너무 틀에 박힌 방법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을 꾀해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재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와 관련해서 좋은 기회가 생길 예정입니다. 명리학적으로 10일과 20일 언저리가 황금밭입니다. 그 즈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 땅속에 숨겨진 금광을 찾은 것처럼 이 날짜에 황금을 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과도한 위험은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가정 또한 따뜻한 화로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 겁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가족 나들이나 모임을 계획해 보십시오. 어디든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 좋은 것은 하나, 그저 그런 것은 두 개 있습니다. 우선 금전적으로는 썩 풍요롭지 않습니다. 아낄 때에 아끼면서 적당히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달입니다. 자산에 관련된 큰 결정이나 투자는 신중히 고려하되 가급적 10월에는 가만히 계시는 게 상책입니다. 특히 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말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입방정, 오지랖, 참견 모두 조심하십시오. 말조심 세 글자를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가정은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자녀운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평판이 좋아져 어디에 가시든 내가 누구 엄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명예까지 드높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건강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질 텐데요. 개사생은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과 피부 건조증에 특히 주의를 하시고요. 카페인, 알코올은 수분을 빼앗으니 당분간 멀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41년 신사생 뱀띠는 자식에게 경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낙상사고 등으로 관절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양력 10월 뱀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이한 의견과 10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정성껏 답글도 드리고 함께 기원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이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저는 더욱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